대체 제가 뭘 샀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구매 할리 도쿄 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쇼핑 스팟이죠. 바로 슈프림에서 찾으려면 또 없는 아이템이어서 살 거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뉴욕커님이 일본에 가면 제일로 가보고 싶었던 매장 했고 예쁘죠?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비쌌어. 하지만 안 살 수가 없었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메이즈입니다. 앞에 일본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제가 되게 많이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대체 제가 뭘 샀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일본에서 쇼핑한 하울 영상입니다. 많이 샀더라고요, 사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일정을 맞추고 이동했던 숙소가 그 다이치 도쿄라는 호텔이었어요. 그 일본의 호텔은 조금 작잖아요. 아담한 사이즈의 비즈니스 호텔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 그 무심사 촬영을 같이 해야 돼서 캐리어가 두 개였고 또 뉴욕커님이 또 와서 캐리어가 하나 더 생기니까 캐리어가 총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좁은 컨디션의 비즈니스 호텔을 제외를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의 다이치 호텔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서대문구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빈티지한 느낌이 가미된 조금 럭셔리한 호텔이었는데요. 그곳에서 3박을 묵었는데 만족했어요. 룸 컨디션도 굉장히 커서 좋았고 특히나 위치가 긴자를 10분 내외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여서 또 쇼핑하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호텔 바로 앞에 신바시라는 지하철역이 크게 하나 있어가지고 시부야든 하라주쿠든 어디든 이동하기 굉장히 편했던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쇼핑한 목록을 보여주면 조금 저도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첫째 날은 시부야랑 하라주쿠 쪽을 저희가 돌아다녔는데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의 스타벅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쭉쭉쭉 노선을 정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키스 매장도 가보고 슈프림 매장도 가고 레그태그라는 빈티지 파는 곳도 가고 스토시도 가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라주쿠를 넘어와서 캐스트릭 가가지고 레그태그 한 번 더 보고 오모테산도 휠즈 가서 또 미아라 야스히로 아트모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돌아다녔는데 첫날은 크로마츠 매장을 가서 짜잔! 바로 크로마츠 타이즈입니다. 스타킹. 크로마츠 매장 1번은 옷은 살 게 딱히 없었고 스타킹이 있길래 이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니트로 된 스타킹이어가지고 오래 신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워낙 크로마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포인트 소품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샀고 첫째 날은 그리고 빈티지한 매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홀리듯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놈의 할리 하라주쿠 캐스트릿 지나서 바로 있는 빈티지 매장에서 요 두 개의 티셔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화이트 티셔츠 하나랑 워싱이 된 그레이 티셔츠 요거 두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팔에 이렇게 불꽃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거는 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 뒤에 파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 할리 티셔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불꽃 마크가 들어가거나 하는 건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적절한 가격으로 잘 구매를 한 티셔츠입니다. 화이트 티셔츠도 가슴에 불꽃, 팔에 불꽃 확실히 느끼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뉴욕커님이 골라주셨거든요. 빈티지 의류는 저보다 뉴욕커님이 더 발굴을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한테 딱 골라서 이거 어때? 이건 사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둘째 날은 제가 뉴욕커님이랑 오모테산도랑 신주쿠 이쪽을 코스를 정해가지고 좀 돌아다녔는데요. 이날 조금 뭘 많이 샀거든요. 일단 짜잔! 그 오모테산도에 솔로이스트 매장이 있거든요. 뉴욕커님이 이 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 블랙 볼캡인데요. 로고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볼캡이에요. 약간 스냅백식으로 이렇게 조금 납작한 모자인데 이거는 저도 모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뉴욕커님이랑 같이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입한 모자입니다. 예쁘죠? 소소 매장도 오모테산도에 있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면 혜인이가 교토 갔을 때 저한테 사다준 근데 요 끈이 짧아가지고 데일리로 좀 스타일링하기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소소 매장에 가봤더니 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끈을 빼고 이 크로스 끈을 내면 가방을 크로스로 멜 수 있다는 사실. 블랙이어서 블랙 가죽 끈을 샀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크로스로 멜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소호소 매장 구경하다 보니까 저 대만
브이로그에서 구입했던 그 쏘쏘랑 콜라보한 우산 있잖아요. 그걸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신 언니님들이 계신다면 쏘쏘 매장 가서 그 우산을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뭘 샀냐면 히스테릭 매장을 좀 가봤어요.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일본 가면 꼭 들려봐야지 했는데 그 백화점 쇼핑센터 안에 매장이 작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여러 개 잔뜩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릭 매장 가면 꼭 사고 싶었던 위시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스네이크 패턴이 들어간 팬츠나 뭐 아이템 위주로 조금 저는 사고 싶었거든요. 스네이크 패턴이 들어간 탈색이랑 블랙 스타킹 두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이건 제가 신어도 되고 또 촬영 소품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레어한 아이템이잖아요. 스타킹이 또 찾으려면 또 없는 아이템이어서 요 두 가지 컬러를 다 구입을 했고요. 짜자잔, 티셔츠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나글랑 슬리브리스에 히스테릭 로고가 딱 박혀있는 이게 여기가 블랙 컬러고 여기가 파니 화이트 컬러, 배색인 컬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박시에서 엄청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이렇게 풀트가 없어요. 예쁘죠? 살짝 7부 소매여서 엄청 귀엽더라고요. 이거 데님이랑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이거 티셔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았어요. 벨트도 사고 싶었고 했는데 히스테릭이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사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장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비싸더라고요. 데님 팬츠랑 스커트부터 해가지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절제를 하고 이 티셔츠랑 스타킹이랑 그리고 짜잔! 스네이크 패턴이 들어간 오버사이즈라는 야상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평소에 M65 필드 자켓 쉐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히스테릭 그리고 스네이크 패턴까지 있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죠. X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옷 자켓을 빈티지로 옛날에 사가지고 엄청 잘 입었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자켓은 안 살 수가 없었던 자켓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박시한 핏에 빈티지한 느낌이라는 예쁘죠?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비쌌어. 하지만 안 살 수가 없었다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유행 안 타고 뉴요커님이랑 같이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X라지가 운 좋게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본 브랜드라서 X라지여도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뉴요커님한테는 딱 맞는 느낌이었고 제가 입은 이렇게 오버핏 느낌으로 되는 그런 자켓입니다. 전체적으로 스네이크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 겨울 정말 히뚜루마뚜루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올해뿐만 아니라 유행 안 타고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즈 매장을 몇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거기서 구입한 우산입니다. 이건 뉴요커님을 위해서 산 우산인데 확실히 일본 우산 양산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양산을 쓰는 젊은이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우산과 양산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만드는데 빈즈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얇은 우산이 있길래 뉴요커님을 위해 하나 구입했습니다. 뉴요커님은 항상 가방에 우산을 소지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 갔을 때 거의 마지막 날이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좀 잘 샀다 하는 컴팩트한 우산입니다. 그리고 도쿄 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쇼핑 스팟이죠. 바로 슈프림에서. 첫날 갔을 때 그날 뭔가 발매가 되는 날이었나 봐요. 정크 발매일이었나 봐요. 그때 선 메일링을 받은 사람만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였어가지고 워크인으로 방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포기했고 둘째 날 다시 가봤는데 아 매장 진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저희는 슈프림에서 일단 요거 비니. 짠! 용이랑 호랑이에 프린트 되어 있는 비니를 구입을 했고요. 뒤에는 이렇게 소매. 이걸 앞으로 써도 되고, 이걸 앞으로 써도 되고. 독특한 프린트가 되어 있는 특이해서 이걸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 미니백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블루 컬러에 스프링이라고 들어가 있는 뒤에는 메쉬. 이거 귀엽죠? 이렇게 목조리처럼 조여서 크로스로 매는 형태거든요. 앞뒤 상관없이 멜 수 있는 거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미니백으로 내면은 귀엽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짠! 후디를 구입했습니다. 짠! 이렇게 그레이 꽃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빈티지하고 러블리한 느낌의 후드 집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뉴커님이랑 같이 입으려고 X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프링 로고가 찌그맣게 들어가 있는, 약간 안에는 기모가 들어가 있는 후드입니다. 안에 후드티를 입긴 했는데 입었을 때 찌그맣 이런 느낌. 귀엽죠? 마음에 들어요. 요거를 스프림에서 세 가지를 구입을 했고, 둘째 날 제가 산 게 또 있네요. 꼰대 매장을 가서 엄청나게 구입을 해서 옵니다. 짜자잔. 준야 어떤압의 자켓입니다. 가죽 자켓이 아니라 프린트를 한 거예요. 면 자켓 뒤에 3D 프린트처럼 엄청 예쁘더라고요. 살 거 없었다는 사람 맞아? 예쁘죠? 안에 후드티를 좀 잘못 입은 것 같아요. 약간 레이싱 느낌이 물씬 나는 쉐입이 진짜 예쁘거든요. 저희 뉴욕커님이 되게 눈뜨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아쉽게도 못 사고, 제가 입은 스몰 사이즈만 이 컬러 하나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라스트 원 제가 구입했습니다. 워낙 제가 박시하고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성복도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소매 스커트도 있고,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페이크 느낌의 질감도. 그리고 꼰대 매장에서 두 가지를 더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짜자잔, 롱 스커트입니다. 뒤에는 플래츠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근데 리바이스 이제 팬츠를 다시 해체해서 만든 스커트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플래츠가 미니로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롱 스커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준야 와타나베 스커트고요. 제가 이 준야 와타나베 이 시리즈 스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리바이스 데님의 카모플라주가 레이어드 된 롱 스커트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모으면 좋겠다 시리즈로 싶어가지고, 제가 워낙 롱 스커트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준야 와타나베 브랜드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추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입었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라스트 원이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옵니다. 사이즈가 X스몰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좀 스몰을 사고 싶었는데 여유있게 입고 싶어서 라스트 원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롱 스커트예요. 제가 요코님한테 케이크 스커트 사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약간 이런 셔링 느낌이 케이크 같은 거예요. 나일론 스커트인데 준야 와타나베 느낌이 날 수 있는 또 독특한 스커트를 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날 또 매장 응대를 해줬던 직원분이 이 스커트를 스타일링하고 있었는데 눈길이 계속 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스커트를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 계절에 구애 없이 레이어드 하고 스타일링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스커트를 하나 입음으로써 룩이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지고 스트레스 없앤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롱 스커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블랙이어서 그리고 진짜 히트로 맞춰도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꼰대 매장에서는 준야 옷만 다 샀네? 셋째 날은 공항으로 가야 돼가지고 좀 알차게 긴자 조금만 쪽쪽쪽 돌아봤는데 뉴욕커님이 진짜 일본에 가면 제일로 가보고 싶었던 매장 캐피탈 매장을 저희는 긴자에서 마지막 날 다녀왔는데요. 캐피탈 매장에서 무엇을 샀냐면요, 바지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뉴욕커님, 요거는 제 거. 뉴욕커님은 이렇게 잼스톤이 박혀있는 체크 패턴의 롱 팬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뉴욕커님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줬던 그 바지, 캐피탈 바지를 잘 입고 있는데 뉴욕커님도 엄청 이게 갖고 싶었대요. 잼스톤의 바지를. 근데 본인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일본 간 김에 매장을 가서 물어봤더니 이 체크 바지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커님도 구매를 했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바지가 38이거든요. 뉴커님이 34, 뭐 35 정도 입으니까 두 사이즈 정도 업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핏이 일본 브랜드라 좀 작게 나와서 사이즈를 하나 업하면은 정핏으로 입을 수 있고 두 사이즈를 업하면 조금 루즈한 핏으로 입을 수 있다고 해서 뉴커님은 두 사이즈를 업해서 구입을 합니다. 긴자 캐피탈 매장은 진짜 엄청 작았는데 또 굉장히 또 친절했어요. 저희가 사이즈 있는 거 다 알아봐주고 뉴커님은 이 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고 짜잔! 브라운 컬러에 잼스톤이 들어가 있는 라팔 바지입니다. 살짝 세미 부츠컷이에요. 그리고 뒤에 디테일이 재밌는데 바지 뒤에 디테일이 무릎 쪽 뒤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예요.
코듀로이의 브라운 컬러인데 바른 듯한 느낌의 이 코듀로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3 사이즈로 구입을 했거든요. 1 사이즈, 2 사이즈, 3 사이즈까지 나오는데 뭐 스몰, 미듐, 라지 되겠죠? 근데 미듐 사이즈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몰은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입었을 때는 좀 약간 정핏 딱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원하는 무드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긴 하지만 루즈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두 사이즈 업해서 라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너무 잘 산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이 일본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마지막 날 긴자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매장이 있길래 거기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짠! 쪽티거든요? 긴팔에 골지에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자수가 들어가 있는 이게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핏이 팔이 살짝 요렇게 일자 팔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한번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각이 잡혀서 떨어지는 쉐입인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쉐입이 뮤티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컬러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린 컬러에 이렇게 레드 자수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 이건 프리 사이즈라고 해서 요 사이즈 하나여서 요걸 구입을 했습니다. 확실히 쇼핑 목록을 보니까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긴팔에 자켓에 롱스커트에 FW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옷은 이렇게 산 것 같고 짜잔! 하네다 공항에서 산토리니 위스키를 구입을 합니다. 원래는 이거를 살려했던 게 아니고 사실 이걸 살려했었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하이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산토를 살려고 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술 파는 곳에서?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종류가? 이걸 샀는데 글쎄 하네다 공항에 있는 패밀리 마트 편의점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당 술은 두 병씩 가능하니까 요거 두 병을 사왔습니다. 산토리니 위스키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패밀리 마트로 달려가셔요. 하네다에 있는 패밀리 마트로 달려가셔서 요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건 좀 더 고급진 위스키라고 하니까 요것도 맛을 보고 요거는 부담 없이 하이볼로 먹으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본에서 구입한 쇼핑 하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쇼핑한 목록들을 보니까 벌써 가을, 겨울 FW가 한층 더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들도 스타일링해서 조만간 룩북 영상도 FW 룩북 영상도 찍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